사람한테 만지지 말랬다. 아, 연애할 때 탈출한 줄 알았지. 이렇게 지저분한 줄 모르고. 나 대우 지적질이야. 화낼 때 더 섹시해. 누나 좀. 이럴 줄 알았냐?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애네. 뭘 잘했다고. 직급 위에다 직급. 이놈의 돈 타령. 아, 그거 싫으면 살지 말던가. 편의점 가서 사와. 얼마 그냥 사와. 사와. 니가 편의점 좀. 사람은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그래도 아무래도 시한부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네. 오늘 인터뷰 정말 좋은데요. 제목도 이프레파진 좋겠는데 희망을 지키는 변호사 부부 어때요? 좋은데요?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? 첫 만남이라. 언제예요? 이은 문제. 이은 문제.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정인은 현우 씨가 맡아. 정인 씨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일이네. 현우 씨 언제 올 거야? 결혼하기 전에. 결혼 언제 오지? 만난 지 2주 만에 프로포즈 받았죠. 만날 때 한 달만에 간다. 아이고 신기하네. 이렇게 크고 그 쓰레기 동네 천만해가. 더 신기한 거 보여줘. 쓰레기통이 굴러가니까 된다. 다시 공부할 때 환경법 빼먹었나? 사람에게는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어. 나 이런 거 모르고 했어? 아, 연애할 때 부처는 줄 알았지. 이렇게 시험한 줄 모르고. 아, 그거 싫으면 살지 말던가. 똥소리! 어쩌려 지적질이야? 눈도 못 보면서. 나도 화장실 기다렸어. 튀어. 안 타. 아, 왜? 움직이더니 방해를 거부해? 말끔하다 돈돈들 하고 말이야. 사람 무시하고 말아 먹어. 여자들 그거 진짜 고칠래. 어제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? 돈 벌래래. 하도 돈 좀 벌린다고. 여자 좀 해봐. 말이 좀 답답해. 지들 잘못 벌어가 줘봐요. 돈 좀 벌이나. 근데 어제 그 니 일처럼 얘기를 한다. 어 근데 은혜씨 너 막 너무 잘한다. 선물도 만지지 말랬다. 어떤 친구랑 사귀는 자기랑 똑같은 사람 사귀냐? 그런 친구 사귀는 건 뭐로 뭐 비하 먹으면 괜찮고? 그러니까 난 그 정말 웃어. 그러니까 너랑 살지. 참 대단한 결혼이야. 너무하죠? 너만 스커리야. 나도 스커리야. 광역 산발을 하지만 어디가 살겠다고. 어째 싸웠어? 결혼 기념이었습니다. 다음 달 와이프 생일입니다. 잘 봐. 못 벌어. 수고해. 더 벌어. 법은 기둥목 같은 거야. 다양한 사이즈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주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어. 왜 나만 악용을 만들어? 나한테 손 내밀어 주겠다는 이은재 어디 갔어? 내 돈까지 들여서 손 내민다고 나 안 했어. 이분의 사정이 많이 딱딱해 보네. 이번에 공짜 결혼이야. 공짜요? 좋겠다. 버는 놈 따지고 쓰는 놈 따지 있어서. 파이 분기 맞지? 이드. 어디로 쓸지 모르는 애가 별로가 많지. 언제나 그게 매력이라면서? 결혼은 매력을 단점으로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아! 미쳤어 내가. 결혼 뭐하면서 이 고생이야? 이런 다섯 배나 들어 수입은 5분 1로 줄어.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야? 운명이야? 부모님 어쨌다고? 이상한 거 없어?
본인 신고 왜 안 했어? 혹시 일부러 한 거야?